개가 엄청 크네요. 네, 많이 커요. 알았다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큰데도요? 아직 그래도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8살이라 해도 믿을 만한 조동치가 이제 겨우 8개월? 아이고 날 많이 크다. 어우 나 많이 크다. 어휴 크다. 아무리 봐도 80이 넘은 할머니가 감당하기엔 조금 벅차 보이는데. 내가 털었다 털었다. 아니 아프실 만도 하죠. 아유 참. 지친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고 홀로 마당에 남은 봉구. 허참 놀아달라 보채지도 않고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데 녀석 성격도 순한 게 그냥 이름이랑 잘 어울리네. 봉구. 아우 내 이름은 봉구. 피곤해서 낮잠이나 잘까요? 이렇게 놓을까? 가만 있어봐. 이거 좀 불편한데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낫겠다. 이게 좋다. 이게 아자자자자.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그때. 오 차다 말고 봉창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 갑자기 지저대기 시작한 봉구. 오 얘 무슨 기차 화통을 삶아먹었나. 큰 소리로 계속 지저대는데. 왜 이래 짖노? 가만있지 왜 짖어? 아니 개니까 진짜 사람이면 내 말을 하지 말을. 도대체 뭘 보고 짖는 걸까? 혹시 손님이라도 찾아온 걸까? 어 그 참 별일일세. 할머니 봉구와 시선을 맞춰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아무것도 없는 듯. 지긋한 눈빛으로 봉구를 바라보던 할머니 결심한 듯 뭔가를 집어드는데. 봉구 이건 막대기? 이제야 분위기 파악한 봉구야. 너 큰일 났다 야. 앉아라. 귀가 찡찡해, 귀가 찡찡해. 어머니 누워, 이리 누워. 어허, 겨우 조용해진 봉구. 한번 지졌다 하면 도통 멈출 줄을 모른다는데 요럴 때 요 막대기가 약이란다. 이것만 들으면 만질게. 짝대기 들어. 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 만점이라는데. 하지만 시끄러.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한 봉구. 할머니와 봉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는데 겨우겨우 봉구를 조용히 시켜놓고 마당 청소 중인 할머니. 아이고 어째 잠잠하다 했다. 아유 봉구만 조용하면 여유로운 오후의 완성이건만 녀석이 꼭 그걸 깨뜨리니 할머니 예민해질 수밖에. 시끄러! 조용해야죠. 시끄럽게 자고 있어. 그 참 왜 짖는지 이유라도 알면 좋으련만 내킬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짖고 또 지저대는 봉구. 매매할까? 저 들어가. 라면한다. 어 할머니 뭐... 내리는 게 아니고 겁만 주는 거. 오늘 깜짝 놀랐네 할머니. 그 막대기로 나 때리려고 했던 거 아니죠? 나도 이렇게 뗐지 할 거야. 나 뗐지 않았고 할머니. 앉아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나. 그 참 짖지만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아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할머니 봉구 두고 그냥 나가 버리셨다. 봉구 때문에 속상할 때면 온다는 옆집. 앙증맞고 애교 많은 이 녀석 보러 오신다고. 할머니가 바라던 강아지 사이즈가 조만한 거예요? 그렇죠. 저래야지. 보듬기도 없지. 말도 잘 됐지. 큰 거라는 게 말이 안 들어가지. 아이고 요래 가볍고 작은 강아지 재롱 보며 살고 싶단 말년의 소박한 꿈이 어떻게 저래 무지막지하게 겉 두 손으로도 감당 안 되는 봉구가 될 줄이야. 게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저 큰 목소리로 쉬지 않고 온 동네 떠나가라 지저대고 있으니 아휴 할머니 주름 더 깊어지고 머리는 더 하얘진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 봉구 또 시작이다 또. 이 전쟁 끝이 있긴 한 걸까? 밤이 돼도 봉구는 초지일관. 아이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그냥 쩌렁쩌렁 짖기 시작하는데